허락? 너도 그렇고 네 엄마도 그렇고 이미 다 결정해놓고 뭘 자꾸 허락해달라는 거야? 저에 대한 기대가 크셔서 더 실망스러우신 거 압니다. 하지만 아버지 동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, 전. 언젠가 너한테 말했지만 아버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. 무엇보다도 결혼 생활에서는. 그래서 너만큼은 나와 같은 길을 가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내 뜻을 이해 못하겠어? 왜 그 사람과의 결혼이 실패라고만 생각하세요, 아버지? 물론 우리 모두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사람입니다.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왜 실패라고 단정 지으시냐고요.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. 일일이 내 입으로 다시 열거해야겠냐? 제가 다 괜찮다는데 왜 그러세요, 정말? 제 아이 엄마예요, 그 사람.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차피 네 뜻대로 할 거면서 부탁이라는 말 쓰지 마. 저녁에 같이 집으로 찾아뵐게요. 오늘은 꼭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. 샌드위치 점심 어때요, 쌤? 최 선생님이랑 과장님, 수빈 씨는 군의 식당 갔어. 참고로 여기 너랑 나 둘뿐이야. 그래, 앉아. 나 엄마 찾았어. 뭐? 엄마를 찾았다고? 언제? 어떻게? 그동안 나랑 같이 살고 있었어. 무슨 소리야, 그게. 너랑 같이 살고 있었다니? 최 선생님 어머니가 내 엄마였어. 그게 무슨..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그럼 채쌤은? 아니다.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. 이윤. 들어봤어? 금방 데리러 온다고 하고선 왜 27년 동안이나 널 안 찾은 건지. 사고를 당해서 2년 동안 병원에 있었대. 날 찾으러 왔을 땐 이미 이민 가버린 후였고. 어떻게 그렇게 꼬일 수가 있다니?